통발 넣었는데 많이 들어갔나 확인해 보자고. 네. 아, 많이 들어갔어야 되는데. 산에 다녀온 지 겨우 3시간 남짓인데 글쎄 뭐가 많이 잡혔을까요? 오! 오! 어, 뭐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? 많이 들어갔는데요? 아, 골고루 많이 들어갔네. 야, 큰 고기는 아니어도 두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나올 만큼 잡혔네요. 야, 피라미, 도들치, 잡고기들이 많은데요. 야, 이게 그래도 잘 만드셔서 그런지 고기가 많이 잡히네요. 이제 어렸을 때 해봐가지고 그런 경험 삼아 만들어지기. 이 물고기들은 오늘 저녁 또 어떤 요리가 될까요? 가자고, 이만하면 되겠네. 네. 잘 단다. 어이구! 어, 이게 오늘 저녁거리군요. 아, 아주 깔끔하게 손질해서 오셨네요. 예. 어죽 맛있게 끓여줄게. 아, 어죽이요? 아, 생각만 해도 맛있겠다. 갓 잡은 물고기로 끓이니까 이게 더 구수할 것 같은데요? 아, 요리를 워낙 잘하시니까 자꾸 기대가 돼요. 여기서 이제 여, 된장을 넣고 이 포인트가 된장이라고 이게. 이 어죽 끓인 데는. 이 된장이 왜 중요한 거예요, 어죽에? 아, 이제 비린내를 이제 잡아주거든, 이게. 아. 된장이. 얼큰한 맛을 낼 고추장도 넣어주고요. 이제 끓으면 이제 다시 이제 걸으면 됩니다. 이제. 아, 기다리기 힘든 시간이 또 왔네요. 참 배에서는 국물 요리를 참 못하게 하더라고. 국물 요리를요? 네. 왜요? 이제 배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그 뭐 엎드리고 그러니까 이게. 아. 국물 요리를 하게 되면 이 서서 기마자세로 이게 먹을 때가 많아 이게. 아, 국물 요리 먹을 때는 딱 이 자세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? 그렇지, 받치고. 네, 받치고. 그래서 아예 안 하는구나, 그 국물 요리를. 솔직히 산에 있으니까 네. 국물 요리도 해먹고라는 게 좋아. 덕분에 저도 좋습니다. 네. 배에서 매운탕 많이 끓여 드실 줄 알았는데 또 그런 애환이 있었군요. 지금 됐으니까 한번 걸러보자고. 예로부터 산간지방에서 보양식으로 많이 먹었다는 어죽. 자연인의 손을 거친 맛은 또 어떨지 아주 궁금합니다. 가시가 남아있고 네. 이 고기 살코기는 다 밑으로 빠진다고 이게. 이게 다시 이제 붓고. 아, 이거를. 걸러낸 생선살과 국물을 냄비에 붓고 쌀과 함께 푹 끓여내면 얼큰하면서도 아주 구수한 어죽이 완성되는데요. 아, 빨리 맛보고 싶다. 끓을 동안에 이제 야채를 이제 준비합시다. 네네네. 이게 뭐냐면은 비린내 잡아주는 방아 이파리, 된장, 방아잎 다 비린내 잡아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이게. 이 비린내를 잘 잡아야 어죽 맛이 살기 때문에 향이 강한 채소 위주로 넣는데요. 이 전라도 스타일은 이게 이제 부추하고 마늘하고 이제 야채를 넣는데 네. 이것은 이제 부산서 그 이제 추어탕 끓이면서 여보니까 괜찮더라고. 그래서 이제 내 스타일로 이렇게 해보는 게 지금. 전라도 쪽 스타일이라고 예. 부산 쪽 스타일이랑 예. 합쳐진 거네요. 그렇죠 이제. 그래서 이게 형님 스타일이 된 거네요. 예, 그렇지 내 스타일이지 이게. 아, 영원한 맛의 비결이 자연인표 어죽에 다 들었네요. 자 이제 국수 넣으면 되겠네 이제 이 정도 퍼있으면. 밥이 있는데 거기다 또 국수를 넣어요? 예, 좀 걸쭉하게. 오, 이거 좀 특이한 방식인데요? 이것도 아, 형님만의 스타일인가요? 야, 이따 먹어보면 알 거야 아마. 오, 면 넣는데도 이렇게 손목 스냅을 활용하고요. 이 국수에 전분을 이용해서 죽을 더 걸쭉하게 만드시는군요, 그죠? 이건 뭐 맛있게 보이죠? 예. 야, 역시 다르네요, 정말. 비린내를 완벽하게 잡은 자연인표 어죽. 더위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는 1등 건강식입니다. 아, 진짜 먹음직스러운데요? 밖에서 사 먹는 것도 맛있을 거야, 하면. 아, 그럼요. 비교가 안 되죠. 아, 맛있겠다. 소박하지만 유명 맛집 부럽지 않은 자연인표 한상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오우, 맛있겠다. 아, 매번 느끼지만 승윤 씨가 제일 부러운 순간이에요. 아,
그때 맛이. 와 정말 기가 막히네요.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고 그리고 이 방아잎의 어떤 그 특유의 향이 참 좋네요. 흡족하시겠어요. 근데 이제 구순도 되고 수제비도 넣을 수도 있다고 이게. 요리 항상 마음이라고 이게. 산에서 네. 이렇게 수준 높은 음식을 먹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맛에도 이 등급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제가 먹었던 기존에 이제 맛있는 음식들은 딱 요 정도 맛있음이면은 이거는 정말 이게 딱 한 요 정도. 정말로 이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. 잘 먹어준 게 진짜 고맙네요. 아우 제가 감사하죠.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먹으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릴 때면 평생 함께 고생해준 아내와 늘 아픈 손가락인 아들이 떠오르는데요. 옛날에는 전화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지냈는지 그건 몰랐다고. 그럼 한국 도착해야 그 전화 걸로 나가는 거지 이제. 아이고 그 이제 바깥으로 전화 한 통 하려고. 아유 마음은 말할 수 없지 이게. 그 나 그 맡겨놓고 배 타러 가면은 항상 마음은 집에 가 있지 이게. 내가 나가면은 한 1년이나 걸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. 정상도 아니고 장애한데 한때는 막 그 물려가지고 병원까지 한번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. 진짜 그 지금도 물리자고가 막 엄청 많다고 지금도 팔뚝이 어디고. 왜 그런 거예요? 애가 20살 정도 됐는데 진행이 한 5, 6세 때 은행 안 되기 때문에 그 힘은 장사지. 그 자기만은 이제 힘이 붙이는 거지 이제. 그래서 이제 하수없이 안타깝지만은 복지원에 보냈지. 오직 돈 버는 일밖에 할 수 없던 자연인과 20살까지 품어온 하나뿐인 아들을 결국 떼어놓아야 했던 아내. 평생 아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고 살았지만 가족에게 행복은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.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생이별을 택해야 했던 그 심정을 진짜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? 형, 나도 힘들었는데 아내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. 제 사람도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복지사 자기 생을 따가지고 그 이제 남의 아를 지금 봐주고 있는 형편이지. 그 어떡하겠어 그게. 남의 자식에서 봐주고 마음은 아프지만 그냥 여기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죠. 마음 편하게. 누가 손가락질 할 사람도 없고 이거 살으면 누가 힘 볼 사람도 없고 솔직히 살고 싶죠 여기서. 내 마음이야 그게. 매일 조금씩 가족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변을 바꿔나가며 새 식구가 함께할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많이 오네요. 눈을 뜨자마자 또 부엌에 계신 자연인. 어떻게 아침 준비라도 하시는 건가요? 오, 이거 고기 아니에요, 고기? 귀한 고기 어디서 나셨지? 승희 씨 주려고 그러시나? 이 정도는 못 갔네. 들어가 있어. 들어가. 아, 개들 주려고 그러셨구나. 자연인도 못 먹는 고기를. 야, 어? 오늘 너네 개 탔다. 많이 먹어. 아유, 맛있게도 먹네. 그릇은 먹는 거 아니야? 고기만. 그래. 옳지. 계셨어요? 예. 개밥 주고 계신 거예요? 예. 오, 이건 고기예요? 네, 예, 고랑이 고기 이게. 밭에서 고랑이 한 마리 죽었길래 주워 와가지고 삶아주는 중이죠. 아, 고랑이 고기? 예. 그 어떻게 그 아깝고 그래가지고 그냥 갖다 그냥 개 그냥 삶아주는 거지. 와, 애들 좋겠네요.
자연인이 이렇게 챙겨주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래요. 산중이래가지고 예. 이 멧돼지, 고라니 또 하다못해 이 저 들고양이 이들이 짐승들이 막 울그리거든 이게. 그래서 여기 좀 산 빗달에다 여기 좀 보초 좀 보라고 가든. 아 보초 잘 서라고 그래 고기도 주고 이제. 그렇죠 이제. 어 근데 개집이 이렇게 땅에 묻혀 있네요 반이. 겨울에는 여기 이제 저 좀 약간 추위 좀 덜 차가고 아.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좀 해주려고. 어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. 가족 같은 식구들이니까 그래서 잘 돌봐줘야지 그래도. 어 잘 먹네. 많이 먹어. 많이 먹어. 응.